제가 리스트컬을 한다고 하면서 바닥에 앉았냐면요. 리스트컬을 할때뭐 중량 선택이라든지 뭐 횟수, 뭐 세트 수, 휴식 시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면 진짜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 한번 다치면 그 타격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다치지 않고 또 강한 손목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리스트컬을 하게 되면 손목이 제껴져서, 그러니까 뒤로 제껴져서 떨어지는데 좀 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다칠 때가 언제냐면 억지로 펴지면서 혹은 안 올라가는 걸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다쳐요. 뻑 소리가 나면서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리스트컬을 할때뭐 1RM으로 도전을 한다든지 혹은 좀 한계를 막안 되는 걸막 억지로 한다든지 최종 그 훈련에서 그리고 너무 가동 범위를 넓게 한다든지 고중량을 치면서 그렇게 할때 부상의 위험이 가장 높아지니까 그 부분만 좀잘 챙겨서 훈련을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손을 이렇게 주로 하는 오른손을 손목을 잡으세요, 왼손으로.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몸을 아래로 숙여서 이 전완근의 바깥 부분을 양쪽 허벅지 쪽에다 대세요. 그리고 왼쪽 손을 이제 종아리 쪽에 대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서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리스트컬 훈련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발을 잡아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너무 높이 말아봤자 이 중량이 중심점이 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훈련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손목이 약간 뒤로 제껴져서 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마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만일 이 구간까지 훈련을 하고 싶다면 각도를 일어선 상태에서 더 눕혀야 돼요. 그래야지 중력 방향의 그 벡터값과 맞아떨어져서 최대 수축 지점에서 훈련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올리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한 8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가 자신의 그 1RM에서 한80% 정도라고 보면 돼요. 8회에서 9회 정도. 그래서 이제 중량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 횟수를 늘려감이 이제 안정적으로 중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손목이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손목 쪽에 자극이 많이 가요. 그리고 점점 수축할수록 그 자극이 팔꿈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손목을 좀 많이 강화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립과 연계해서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 구간에 훈련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씨름 할 때는 바로 오픈되지 않는 그런 강한 손목을 갖게 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난 수축 구간에서 혹은 난이 부분을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각도를 약간 눕혀서 일어선 상태에서 끝지점에 로딩이 걸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훈련을 하면 좀더 구체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량 선택하시고 대략 이제 한 3세트 정도, 많게는 4세트 정도 중량 워밍업 세트 하고 원래 하던 중량 넣어서 하고 한10% 정도 뺀 상태에서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날 쉬고 다다음날, 그러니까 2일에서 3일 정도 되는 차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해주시게 되면요. 횟수가 늘어요. 횟수가 는다는 건 뭘까요? 1RM이 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약간씩 중량을 조절하셔서 8회에서 9회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한 5회 정도를 해요. 5회. 6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맞춰놓고 5회 정도까지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너무 좀 무리하는 느낌이 있어서 5회까지만 하고 내가 2회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6회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훈련할 때 중량을 살짝 높입니다. 한 5% 정도 높이고 나서 다시 트라이를 하게 되면 5회가 채워질 수도 있고요. 5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 시도할 때 또 중량을 살짝 빼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만큼 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만 갔다? 그럼 계속 중량을 올린다?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중량에서 덜어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덜어낼 땐 덜어내고 다시 또 맞춰가지고 하면서 올릴 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 계획을 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제가 요거는 좀 확인을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